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는 자신의 사주에서 어떤 오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가장 괜찮은가? 왜그 오행이 갑진년에는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에서 천간에 이런 일간을 갖고 있거나 지지에서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 갑진년을 한번 선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에서는 저는 2024년도 갑진년에 천간에서는 저는 병정을 제가 잡습니다. 병정. 일간의 병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인사오미 술에 관련된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 속에는 병화가 있고 사 속에도 화의 기운 자체가 있고 병화가 있고 오미 화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근데 특히 사오미 술에 관계된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자가 정제에 해당이 되냐, 식상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관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대입시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2024년도 갑진년에 왜 갑진년에는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냐? 천간같이 있어도 병화, 정화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고 인사, 오미, 술도 다 오행상 화를 지장간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주팔자에서 이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내년엔 그래도 좀 괜찮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목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갑목은 생목입니다. 생목. 생까지 습한 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생까지다 이 말이에요. 생목.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화를 원한다 이걸 얘기죠. 화. 빛을 원한다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뗄감을 쓰더라도 반드시 화기가 필요하다. 갑목은 화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걸 얘기죠. 왜 원하느냐? 왜 원하느냐? 왜? 네가 왜 원하느냐? 왜요? 진 위에, 이 진이 습토인데 이 갑목이 진 위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습토, 지도 습하고, 생목이고, 습한 기운이고, 얘도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천간과 지지가 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 화기. 근데 갑목 자체는, 갑목은 세기를 원해요. 세 가지 원인데 오행상 수를 원하고 화를 원하고 토를 원한다는 걸 얘기죠. 이 갑목은 토가 없으면 뿌리가 없죠. 반드시 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화, 빛이 있어야죠. 빛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되니까. 음지나무는 열매 결실이 없죠. 그리고 수분 공급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죠.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런데 이 진을 뒤져보니까 을케무라 해서 지장간이 있는데 개수하고 무토가 있다는 거죠. 개수하고 얘가 있는데 화기만 없다 이 말이에요. 화기가 없으니까 갑목 자체는 진 위에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제발 빛을 원하라, 태양빛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화기를. 그래서 갑진년에는 내 사주에서 천간의 병화와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내가 일간을 병화, 화를 갖고 있으니까. 화를 갖고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얘가 사주가 신강하면 괜찮습니다. 얘를 다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따져보자. 내가 신강하냐? 신강을 못하고 그걸 따지지 못하면 어느 정도 화기가 있냐만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건 걸러내자. 만약에 병자, 임자, 임자월에 병자처럼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이걸 와다 아무것도 없이 그림에 떠. 그냥 일정하게 이 화기가 인사, 오미, 술이 갖춰져 있고 일정하게만 있다면
그래도 얘를 소화를 시켜서 먹을 수 있다 이걸 얘기죠. 왜? 갑진이 내년 들어오면서 나는 습한 거니까 뭐를 장갑과 지지가 화를 나게 따뜻한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화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내가 화기가 있어 사주에 있어 깨져서 충당해서 깨졌어 아니면 대원이 와서 깼어 그러면 그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와면 얘가 오면 뭐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근심 걱정은 그런 해는 피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도전하지 말고 그런 일은 거래도 잘 금전거래나 아니면 어떤 투기투자를 조금 줄여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참고할지만 병정을 갖고 있으면 사주에서 딱 하나 병정을 갖고 있으면 유 하나만 있으면 내년에 지지에서 일간 병화와 정화를 갖고 있으면 유자가 하나 지지에 뭐 태어난 닭띠든지 유시에 태어나든지 일주가 유든지 이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병화 정화는 내년에 화기가 있으면은 더욱더 금상첨화하지만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유자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금전적인 것 재물에 관련된 것 괜찮습니다. 왜냐면 진이 와서 일간 병화에게 정화에게서 식상인데 식상이 생제를 하고 재산과 합을 해가지고 큰 국을 형성하니까 자연스럽게 화생토 토생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재물이 괜찮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데 이런 부분이 다 깨져 있다면 그럴 때 조심하자. 그럴 때 넘어지면은 앞으로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진다 이걸 얘기죠. 당해요. 눈 뜨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주의하면서 가자는 거죠. 주의가 뭐냐? 투기 투자하는 건 되는 거죠. 투기 투자. 어떤 일에 대한 개업 창업 이런 것을 1년만 늦추는 것이 낫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정, 그러니까 병정은 그런데 너희가 좋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건 단점이냐? 병정이 있다면, 여자라면 남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성 문제.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문제. 여자에 한해서 남자의 고통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진이, 병정 입장에서는 진은 관코니까. 관은 뭐냐? 남편이잖아요. 남자고 이런 부분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것은 호사다마 좋은 가운데 막아 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 있고 남자라면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직장 문제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기를 얼마든지 잘 쓸기 없게 넘기면 되는데 모르면 거기에서 몰빵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주병리에서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결국 뭐냐? 시간차 공격하라. 시간을 좀 늦춰라. 정된 속도 그냥, 그대로 깨진다. 그러니까 틀을 늦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갑진은 얘는 나 습해요. 햇빛 좀 주시오 이걸 이야기해줘요. 햇빛 있는 사람한테 나는 가서 당신들에게 도와주겠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햇빛이 없으면 날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갖고 기대하지 말라 이걸 얘기해 줘. 나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습한데 나부터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화기가 있는데 깨졌거나 충당해서 깨지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파괴됐을 때는 갑진년에 목을 걸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확장하지 말자. 이것만 잠깐 1년만 넘겨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갑진년 내 사주팔자에 화기가 있냐 보자. 병정 일간을 갖고 있거나 인사오미술 갖고 있는 사람들 괜찮다. 특히 이걸 가지고 있어서 유자 하나만 있다면 병정 일주에는 내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느 달이 좋은가도 선명하게 나올 수 있겠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가. 어쨌든
괜찮다 이런 부분을 한번 내 사주를 한번 분석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사주에서 냉기가 많이 있다, 습기가 많이 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얘가 약간 맥을 못 춘다. 그럴 때 모험을 걸자고 이때 우산 밑으로 들어가자. 처마 밑에서 일단 때를 기다리자.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자. 그것이 상책인지 밖에 나가서 몸 버리고 옷 버리고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